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창사 첫 파업을 철회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노사 임금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노조가 직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임금 체불 갈등 이게 왜 불거진 거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최근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건 해명 요구 서한을 사측에 보냈습니다. 대형 사업부 개발실과 제조기술센터 인력들은 올해 4월부터 특별 연장 근로가 진행 중으로 전해졌는데요. 노조는 변형 3조 3교대 사유를 들며 교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오늘까지 회사에 해명 회신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파업을 철회하고 지난 8일 삼성그룹 첫 임금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에 갈등이 재점화된 셈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그룹 전체로 보면 삼성그룹 노조 연대가 임금 문제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을 한다고요? 네, 삼성그룹 노조 연대는 최근 회의를 갖고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단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노조연대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등 9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994년부터 매년 단기마다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보니까 실질을 따졌을 때 임금 성격이 더 크다고 본 건데요. 다만 삼성 9개 각 노조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세부적인 소송 일정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